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박시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? 네. 네. 저도 명절 잘 보내고 올해 서른이지요. 좋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서른쯤에를 제가 마침 또 적절한 시기에 부르게 되었는데요. 20주년이기도 해서 또 앞에 좀 드라마틱하게 직간의 연기도 해보고요. 어떻게 좀 많이 어색했나요? 아니요. 그쵸? 벌써 세 번째 하는 거라서 오늘은 좀 잘했습니다. 이제 서른이 되는 제 마음과 그리고 이제 서른 이후에 제 다짐 같은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. 제 이번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했었던 괴물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. 이제 서른 사실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은 저는 지극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저를 그냥 마냥 귀엽게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안 귀엽나요? 귀여워요! 되게 귀여워요. 죄송합니다. 다음에 들려드릴 괴물이라는 노래는요. 제가 이제 힘든 역경이나 고난 같은 거를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괴물로 빗대어서 하고 많은 이유 중에 왜 괴물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살아왔던 삶 속에 조금 처절함이 녹아 있어서 특히 그런 분들을 위로해드리고자 불러드렸던 노래입니다.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무모한 도전이겠지. 내게 남은 것이 없다 해도 괴로움 따위 잊은지 오래야 나는 괴물같이 변하고 있어. 손을 내밀어 보아도 아무도 잡아주질 않아. 외로움에 항상 기들여져 있어. 두렵지 않아 난 괴물이 됐어. 굳은 살로 덮인 피부가 내 삶을 말하고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항상 혼자라 해도 내겐 꿈을 꾸는 자유가 있어. 득을 보이면 안 돼. 저 바닷가
두렵지 않아 나는.